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오프화이트를 입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카니에 웨스트는 버지라블로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계약을 했는데 스타일리스트 고용한 게 아니고 앨범 작업을 도와주는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고용을 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오프화이트가 나온 거예요? 버지라블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그런 유명세를 얻자마자 이거를 허투루 쓰질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냥 다들 보면 똑똑해요. 버지라블로가 카니에 웨스트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디제잉 같은 이제 음악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핫한 디자이너들 보면은 DJ 출신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해론 프레스톤을 이끌어 가고 있는 해론 프레스톤이 있었고 알릭스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매튜 윌리엄스도 있었고 JJJ 자운드를 이끌고 있는 저스틴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디제잉 그룹을 만들어요. 이름을 빈트릴이라고 짓고 어떠한 뜻이냐면은 트릴이 약간 힙합 용어인데 authentic 약간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진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 트릴이라는 말을 쓰거든. 뭔가 난 찐이다. 네, 이런 난 느낌. 찐이다. 너는 가짜고 난 찐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네. 이제 약간 힙한 단어인데 네. 네. 빈트릴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유명한 클럽들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노는 모습들, 셀럽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빈트릴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됐고 빈트릴이라는 이름으로 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죠. 그 당시에 트위터라는 SNS 매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네. 사용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또 캐치를 해서 트위터에 보통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해시태그를 브랜드의 로고처럼 사용을 해서 클럽에 다니는 DJ들이랑 거기 오는 셀럽들을 입히기 시작해요. 빈트리라는 브랜드는 2010년에 런칭을 했는데 일반적인 브랜드처럼 어떤 샵이 있거나 컬렉션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길단이라는 챔피언 같은 기본 티셔츠를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싸구려 프린터에다가 자신들만의 프린트를 해서 그걸 굉장히 고가에 판매를 하게 돼요. 트위터 같은데 이제 셀럽들이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약간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도한 케이스인 거죠. 버지라블로가. 빈트리를 가장 이제 유명했던 거는 그 당시에 힙합 씬에서는 약간 알록달록한 뭐 빨간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원색의 컬러의 옷들을 입는 거를 즐겨 했는데 빈트릴은 약간 블랙 앤 화이트의 옷을 선보이면서 우리는 기존에 입던 옷들이랑 다른 약간 쿨함 브랜드 약간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하이패션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 블랙 뭐 수트라든지 화이트라든지 약간 이런 굉장히 포시한 컬러를 스트릿 브랜드에서는 잘 쓰지 않았었는데 그런 점을 약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싼 옷을 비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셀럽들이 입는다는 이제 이유 하나만으로 구매를 했지만 나중에는 좀 외면을 받아서 2015년에는 팍선이라는 사이트에 빈트리를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일반적인 스트릿웨어의 브랜드를 겪게 되고 버지는 빈트리를 경험으로 해서 2012년에 드디어 이제 파이렉스 비전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엄청난 길을 걸어왔네요. 오프화이트 얘기 듣겠다고 지금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빈트릴보다는 파이렉스 비전이 훨씬 유명하기 때문에 파이렉스 비전부터 알고 계시고 버지라블로를 검색을 하면은 빈트릴은 사실 연관 검색으로 잘 따라오질 않아요. 버지라블로도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을 했는지 빈트리라는 브랜드는 본인의 경력에서도 약간 빠져있고 아 진짜요? 네, 하지만 팬들은 기억을 하고 있죠. 2012년도에는 이제 파이렉스를 본인의 첫 단독 브랜드인 파이렉스 비전을 이제 런칭하게 됩니다. 밀라노에서 런칭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빈트리라는 브랜드가 사양길을 걷게 된 메인 이슈가 퀄리티였거든요. 거기서 버지라블로가 퀄리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고 이름을 파이렉스 비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되게 궁금증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파이렉스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유리 용기를 네네. 생산하는 그 브랜드밖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파이렉스라는 단어에 다른 뜻도 없고 스프라이트처럼 거의 고유 명사인 거예요. 브랜드 고유 명사인 거예요. 버지라블로가 디제잉 하던 시절에 DJ의 닉네임을 파이렉스 비전이라고 썼다고 해요. 아, 그걸 그냥 그대로 따온 거군요. 네, 그걸 이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그대로 이름을 따온 건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파이렉스라는 게 일반 유리와 다르게 굉장히 경도가 좋고 열의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신소재로서 각광받는 소재였어요. 투명하고 단단한 어떠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 약간 이런 뜻이 아닐까 저 스스로 약간 해석을 해봤어요. 멋있는데요? 그게 맞는지는 나중에 네. 버지를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네. 물어봅시다. 네. 네. 파이렉스 비전이 런칭을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는 물론 카니에 웨스트나 우리나라의 이제 GD 같은 인류 셀럽들이 너도 나도 입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저 옷이 도대체 뭔데 보이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랄프로렌에서 예전에 서브 브랜드로 럭비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파이렉스를 런칭하기 얼마 전에 접었었어요. 그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 스탁을 사다가 보통 럭비의 셔츠가 $50 미만인데 뒤에다가 파이렉스 로고를 프린트를 하고 550불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렇게 럭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입고 입은 사진들 막 그런 거 봤거든요. 네.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 럭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네. 네. 사람들이 입었겠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뒷모습이어서. 네. 원가는 $50였지만 550불에 파는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력을 보고 천재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고 사기꾼이다. 일종의 사기다. 굉장히 이슈거리가 됐었죠.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는 파이렉스 비전 약간 프로젝트성 브랜드로서 1년 만에 접게 되고 버지라블로는 파이렉스 비전을 접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내가 런칭을 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성으로 보여준 거고 나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됐던 약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파이렉스라는 그 이름에서 오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접고 오프화이트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2013년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긴 시간 후에 런칭이 됐네요. 근데 오프화이트가 갑자기 훅 하고 또 뜨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오프화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반반이었어요. 왜냐하면 파이렉스 비전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셀럽들이 많이 착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고 싶었지만 1년 만에 접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파이렉스 비전과 비슷한 모습의 오프화이트가 런칭이 되었을 때 파이렉스 비전을 사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기면서 그 브랜드를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나 이제 업계 쪽에서 봤을 때는 디자이너가 전 시즌에 혹은 전 브랜드에서 유행했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답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약간 카피한 듯한 느낌? 그대로 가져오면 네. 또 안 되는 거군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비난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몇 년간 파이렉스 비전에서 이어져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게 반전이 된 계기는 2017년에 나이키와 협업을 한 더텐이라고 불리는 이제 운동화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면서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가 기울어지다가 탑으로 다시 올라가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프화이트 룩 풀착장 하고 오신 건지 지금 운동화도 신으셨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나이키 오프화이트 지금 콜라보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저희 얼마나 이 오프화이트를 사랑하는 다리 이렇게 쭉쭉 뻗어서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잘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티셔츠도 오프화이트예요. 티셔츠도 보여주세요. 난 찐이다. 너는 가짜고 난 찐이다. 네, 너무 귀여우신 게 시키면 다 하십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로고 물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멋있게도 느껴지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 굉장히 멋있기는 했거든요. 네. 난 찐이다. 너는 가짜고 난 찐이다. 처음에 봤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신선했던 게 저는 예전에 아메리칸 클래식에 굉장히 빠져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폴로의 럭비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랄프로렌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즐겨 입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버지라블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평소에 입던 랄프로렌 셔츠에다가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갑자기 새롭고 힙한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 X자 모양이나 사선 무늬의 프린트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파이렉스 비전을 런칭했을 때는 사선 무늬가 아니고 스트라이프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만에 오프화이트 재런칭을 하면서 이렇게 사선 무늬 스트라이프로 바꾸게 되었고 방향만 틀었네요. 네.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귀찮은 거 원래 약간의 변화가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죠. 저 관점의 변화 의미 자체는 따로 있는 건가요? 버지라블러가 왜 X자와 사선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기존에 있던 로고를 카피했다는 얘기도 있고 버지라블러가 다른 데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럭비 셔츠에 파이렉스라는 로고를 붙여서 새로운 브랜드의 어떠한 상품과 이미지를 만들어냈듯이 기존에 있던 티셔츠와 어떤 상품에 본인만의 시그니처? 이런 거를 표시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컨셉츄얼리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타내려고 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프화이트 로고를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 있잖아요. 네. 이 따옴표에 또 의미가 있다고. 단어에 이제 따옴표를 표시해서 네, 따옴표를 네, 표시해서 이제 디자인으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네. 빨간색 케이블 타이가 시그니처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는 브랜드에서 내세우는 포인트는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있었던 더텐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브랜드의 상징성으로 자리매김 네.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더텐 컬렉션을 보면은 신발에 모두 케이블 타이가 달려 있고 신발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따옴표를 써서 신발에 네. 프린트를 해놓은 게 디자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오프라이트라는 브랜드 이퀄 빨간색 케이블 타이 따옴표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패션쇼를 제가 이제 막 공부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너무 예쁜 옷들이 많아요. 여성복 특히 막 드레스도 있고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후드티만 나오는 건지. 그거는 오프화이트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약간 비슷한 현상인데 아무래도 대중들이 오프화이트 하면 가장 많이 찾는 상품들이 기본적인 뭐 청바지라든지 스웨트셔츠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약간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로 매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패션쇼에서 계속해서 여성복이라든지 드레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오프화이트가 처음 런칭을 했을 때 기존 파이렉스 비전이나 스트릿웨어 브랜드들이랑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먼스웨어를 런칭을 했고 하이패션적인 요소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프화이트 패션쇼 보면서 명품 브랜드, 하이 브랜드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이태리에서 런칭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버즈 라블러 이제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무실 자체도 이태리 밀란에 있고 옷들도 다 메이드 인 이태리로 만들고 있고 패션쇼에서도 그런 하이패션의 요소들을 자꾸 가미를 해서 쇼를 네. 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대나 어떤 브랜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전 자체가 하이패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스트릿과 하이패션의 경계를 허문 오프화이트 엄청나게 자주 보이잖아요. 앞으로의 행보가 또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또 오프화이트 제품 만날 수 있죠. 편집 매장에 오프화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단독 매장에 가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다른 여러 스트릿 브랜드들과 믹스앤매치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설계한 오프화이트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만 보면 또 아쉽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오프화이트를 입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아니 근데 아, 저 오프화이트 입고 오셨으면서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와 어떤가요? 예. 짠. 짠. 부러우면 저의 몫인 거죠? 아니 어떤가요? 전 너무 지금 어색합니다. 아 근데 아까 스튜디오에서 뵀을 네. 때는 저는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이 네. 저는 오히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동네 사는 이쁜 여동생 같기도 하고 이제는 같이 약간 술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떤 옷인지 너무 궁금해요. 오프화이트에는 핏이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오버핏이랑 스탠다드 핏 두 가지로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여성용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기장 자체도 약간 크롭이 되어 있고 핏 자체는 약간 오버핏으로 루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소매가 되게 긴데요? 배트멍이랑 오프화이트 약간 공통점인데 이렇게 약간 소매가 길게 힙하게 입는 게 또 오프화이트도 아. 특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입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려트려서 입으셔도 되고 이런 게 싫으시는 분은 뭐 걷어 입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선을 해서 저는 딱 맞게 입습니다. 아, 저는 40대니까요. 디자인의 네. 의도에 전혀 불하지 않아요. 디자인의 않는데. 의도보다는 돈을 낸 소비자의 의도가 더 중요하죠. 아니요. 또 팁이 있다면은 오프화이트 네. 같은 경우는 보통 네. 소매 이렇게 사선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소매를 수선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윗단에서 반 정도 줄이고 아랫단에서 반 정도 줄여서 요 프린트를 읽지 않으면서 네. 소매를 줄인 약간 팁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저는 그냥 입을래요 이거. 그리고 또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네. 오프화이트 이제 시그니처인 에로우가 있는데 이 에로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이제 카라바조라고 16세기, 17세기에 유명했던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작가의 그림이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이 프린트는 오프화이트 초창기부터 굉장히 베스트셀러 아이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매 시즌 약간 반복되고 있는 그런 프린트고 카라바조의 그림의 특징은 예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천사라던가 천국을 묘사하면서 사람 자체도 되게 화사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약간 극 사실주의로 넘어가면서 모델들이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약간 몸을 활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여성분들을 데려다가 모델로 쓰시고 약간 그랬다고 해요. 안 씻은 몸이라든지 손톱 밑에 낀 때까지 표현을 했다고 약간 작가고 네. 네. 그리고 바로코 양식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조명에 따른 명암 차이를 굉장히 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라벨 부분에 이렇게 끈이 달려서 밑에 이제 안내 설명서가 달려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모양 택이 아니었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간색 네. 택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신발이나
액세서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택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 구매하시는 젊은 분들은 이거를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종이 같은 경우는 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아니면...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도 모자에 이렇게 택을 그냥 달고 다녔었는데 지금 같이 입으신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항공 바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바지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약간 나일론 소재고 벌룬한 이런 실루엣이 위에 입으신 오프화이트 약간 크롭된 의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의도가 있었군요. 네. 저는 왜 이렇게 큰 바지에 왜 이렇게 짧은 옷을 입혔나. 전체적으로 요새 되게 네. 유행하는 스타일이세요. 요새 또 하이웨이스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바지를 허리춤으로 올려 입고 네. 맨투맨 같은 경우도 짧게 입고 자켓도 약간 짧게 입는 게 약간 트렌드거든요. 크롭이 유행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프화이트에서도 크롭을 만나게 될 줄 저는 좀 되게 박시한 걸 기대했었거든요. 네. 다음 착장으로 박시한 샷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샷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뿅! 소프. 네. 이렇게. 짠. 두 번째 착장은 어떠신가요? 네. 아까보다 저한테는 조금 친숙합니다. 저는 이렇게 박시한 티셔츠 입는 걸 좋아해서 트레이닝 패션 네. 입을 때 주로 박시한 티셔츠에 레깅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조거 팬츠 이렇게 입고는 하는데 이 오프화이트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네. 뒷면을 보시면은 트레이드마크인 X자가 있는데 X자를 공항에서 물건을 포장할 때 쓰는 그 테이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제품이에요. 오프화이트 로고가 글래스고 공항 로고를 약간 카피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오프화이트에서 대두시킨 제품이죠. 오히려 더 보여주려고 그렇게 네, 그렇죠. 한 거예요. 사이즈로 엄청 큰 걸 입었어요. 아까랑 좀 대비되게. 스케이트 타실 것 같은 약간 그런 편안한 이미지라서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입으신 제품은 사실 유니섹스 제품이라서 이렇게 오버사이즈고 여성용 제품으로는 슬림하고 짧은 제품들도 나오니까 여성스러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 전용 라인 티셔츠를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오프화이트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준비한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한 반 정도밖에 못 푼 것 같아요. 네. 찍으시는 분들이 빨리 좀 집에 가자고 하고 계시는데 다음 기회에 네. 약간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입어보니까 제 영혼이 좀 힙해진 것 같아요. 네. 롯나 채널 재미있었다면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